근데 외과 선수는 15분 경기를 해서 지기까지 했어요. 아 근데 골드러시 과연 한계의 왕금! 한계의 왕금! 만세삼창! 외과! 이게 바로 그란도 시즌! 자, 멧돼지가 나왔습니다. 과연! 두 개의 왕금! 다음 턴에 나오죠, 다음 턴에! 과연! 자, 카드를 무덤에다 버렸습니다. 저거 무슨 의미인가요? 자, 딱 나오죠, 시민장! 자, 외과 선수 2턴이 찾아왔는데 과연? 도플갱어 트라우마! 오늘 처음 나온 도플갱어 트라우마! 자, 이렇게 되면은 시민장이 죽은 게 아니라서 시민장이 사지절단된 느낌! 야, 도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거기다 레벨업 하면서 잡아줬고, 이거는 지금 깃털 못 쓰니까 레벨업 하고! 오, 정인 시민 다시 한번 나와줬습니다. 이게 오늘 게임을 살렸거든요. 자, 불사주 이기털이 나와서 아, 고블린이 사이좋게 하나 둘 셋 해서 얍 하고 나왔어요. 고블 영웅 고리스. 자, 이제 점점 승부수가 없어지거든요. 자, 턴이 가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자, 일단은 불기술을 내준 건 맞는데 자, 이게 레벨 2에서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은데요? 상대를 너무 기다리게 해서 지금 자원이 모였습니다. 자, 무덤재생에서 다시 또 풀게요, 트라우마! 자, 이러면 멧돼지가 계속 공격하죠. 아, 그냥 넘겼다고 생각했네요? 와, 핏보로프? 과연 어떤 카드가? 자, 외과 선수의 오늘 첫 번째 위기. 근데 이걸 정리를 해도 10인장 뿌리 죽으면 아 근데 지금은 오히려 늑대를 좀 바보로 만드는 게 이럴 때야말로 제일 필요한 게 나이트메어가 아닌가. 하긴 나와도 그런 건 없어요. 아 지금 필드 최대한 막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10인장이랑 보론만 죽어서 필드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은데 가장 강력한 아이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네요. 그나마 최대한의 딜 절약이 됐고 서로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이건 자 무덤으로 버려주고서 화염방사 일단 체력이 찼고 데미지 아파요. 18 잘 말했죠? 하마터면 방송 금지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자원이 말랐고 저거를 잡아주기 위한 외과의 선택은 파볼마? 다 잡았는데 이거 부활을 못하잖아요. 딜싸움이 이제 시작입니다. 딜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레벨업을 했는데 자원을 모았고 알 수 없네요. 이제 일단 잡고 레벨업 했는데 빗불기까지! 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죠, 지금! 외과 선수 진짜 운이 맨날 함께 하네요? 근데 이게
약간 이 1위 댐디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위 댐디를 할 수단이 있나요? 마법칼만 있다. 아, 그 수단이 없는 거 같네 지금. 와, 막아줄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요? 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 아니 이게 마법 칼만 있었으면 끝이. 나 설계 잘 됐네요, 대기. 빗불기 타나까지 해서 엄청 많네요. 오르페리아나 이런 걸 포기하고 넣은 덱 같아요. 야, 근데 이거는 골드러시 운이 안 따라줬음에도 이렇게 찬스가 나왔네요. 소환 커미션 같은 거 안 넣고 최대한 골드를 빨리 꺼내주는. 지금 약간 외과 선수 흔들렸습니다. 약간 그 약간 그 옛날 뭐 일본 그 무사 싸움에 나오는 미야모토 무사시 그런 싸움 아닌가요, 이거? 자,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멜슨 화이팅! 약간 야, 외과 선수가 확실히 강수를 갖고 왔는데도 못 막았다는 건. 자, 이번 자원 체계는 좀 빠릅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카드 위의 리듬을 타는 나그네? 엘프 먼저 나오고, 이건 발생 각이죠? 그렇죠, 나와줬죠? 근데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약간 심쿵사가 덜해요, 이건. 약간 보자마자 어머! 고십장 뿔 막 이런 것 때문에 심쿵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자원도 나쁘지 않을 거고. 그렇죠, 먼저 주인님 죽여주는 거죠. 체력은 우위니까, 변종 개수 때문에 우위니까. 여기에도 있네요? 오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약간 이상해지는데요? 대장님 또? 자미껌이? 빨라요, 빨라요. 게임 빠릅니다! 오, 와우. 하지만 양쪽이 너무 아픈데요. 그래도 댐딜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겠죠? 자, 한쪽은 잡아줘야겠죠, 그래도? 아, 이게 양손이 있으면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러진 못했어요. 자, 조금 비싸게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원 체계는 있죠? 너무 빨리 게임이 터졌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자, 많은 걸 내줬습니다. 자, 외과 선수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부상 투혼 가나요? 이건 아까의 도플갱어 트라우마까지 응용하면 그래도 약간은 이득을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벨 2짜리로 빼줬는데요. 다 정리해주고 자원 못쓰게 만들겠다.
아 이제 제거할 만한 자원이 좀 모자란 게 사실이고. 대풍작? 어? 자연? 아, 아직 뭔가 모자라군요. 자 시민 나왔고 시민 뿔이 나오면서 약간 아직까지 모르는 전세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루나까지 셋. 이거 딱 각이 나오긴 했는데 선택지가 중요합니다. 선택지 여기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진짜 잘 버티네요. 그래 외과 선수. 아니 어떻게 이런 버티기가 가능하죠? 야 근데 이거는 이번 거는 못 막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다음 턴에 돌아옴이 자꾸 보면 명원 선수 생각이 좀 나네요. 아 이게 와 페리가 여기 안에 숨어있어. 으아 갓돼지 갓돼지 어디서 데려온 돼지. 어디서 데려온 돼지죠? 엄청 세네요. 돼지는 무덤 재생 매직 미사일로 와 돼지가 무겁게 쳐줍니다. 와 막네요. 이걸 막네요. 와 근데 이번 턴에 진짜 외과 선수가 잘 버텼다는 게 이 자원 체계의 소환소에서 이제 페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제 진짜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가져왔는데 마지막이 문제네요. 아까 그 고시뿔 덱이 너무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저 돼지 왜 저래. 자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워. 진짜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울고 웃어도 아무도 되돌려주지 않는 결승전 마지막 경기로 안내하겠습니다. 꽝이다! 아 꽝이다! 절망과 함께하는 순간에 외과 선수가 약간은 만세로 외치고 갈 수 있는 강력크네요. 다시 한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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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갑자기 옛날 막 7, 80년대 민족의 기상을 막 고응시키는 제8광구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나오긴 하는데 와 하필 얄밉게 진영깃발 앞에 와 그래도 전장이 꽉 찼죠. 그래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외과 선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대 쪽이 이거를 정리하기가 우와 반사기가 있었어요. 취한다. 다 왜 있는 순환 다 쓰고 있네요. 하지만 여기 다시 한번 막히죠. 이거는 시민장 잡음의 이득이에요. 아 근데 레벨업. 와 이거 설마가 사람을 잡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면 천지파열무의 함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자원이 되거든요 지금? 온 것 같아요! 삐삐도 올라가! 왔어요! 지금!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하지만 하지만 설마 이거 숨는 컷! 숨는 컷! 와!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 아라우네가 왜 이렇게 튼튼하죠? 근육이 불끈불끈하네요 아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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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터지네요! 우와! 지영 깃발! 지영 깃발! 저 때리고 싶지 않아요! 평화주의자인데! 평화주의자인데 외과 선수가 비겼어요! 외과 선수가 때려!